우리가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잡아요? 초심 분들이 많이 하는 게공 앉아 세게 이렇게 확 지나가게끔 주실래요? 그럼 이렇게 쳐버려. 꽉 잡고. 그쵸. 그러니까 공 지금 다 깎여 맞죠? 항상 해야 될게요 동작부터요, 요 동작부터. 그래야 내가 계속 조절한단 말이야. 항상. 연 동작. 그래야 계속 공이 몸쪽으로 빠르게 왔을 때도 반응하는 게. 그렇지. 라켓이 계속 열리면서 반응한단 말이야. 라켓이 열리면서. 항상 이게 먼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절대로 발 끌고 가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스윙이. 내버리면 공한테 계속 늦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항상 놔주려고 해야 돼. 놔줘야 계속 내가 타구를 하겠죠, 계속. 항상 그립이 계속 얘한테서 떴다 붙었다 하면서 타구를 하려고 해야 돼. 항상. 떴다 붙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이런 스윙들이 항상 손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공, 이런 드라이브 대처는 전부 다손 안에서 나, 손 안에서. 근데 이거를 너무 쥐고 있어버리면, 얘를 쥐고 있으면은, 꽉 쥐고 있으면, 공이 올때 계속 이렇게 돌려 잡아야 돼, 손을. 이렇게 돌려 잡다가 공다 지나가잖아요. 항상 손 안에서, 그립 전환도 전손 안에서 된다고 생각해. 그립 전환도.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면서 계속 그립이 돌면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못 잡아요. 그러니까 초심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립 전환이잖아요. 라켓을 꽉 쥐고 있어서 그래요. 꽉 쥐고 있다가 공 오면은 계속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야, 계속. 항상 손 안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내가 스윙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면서 바뀌는 거야, 스윙을. 자, 준비. 자, 하나, 굿. 그렇지. 억지로 넘기지 말고 손 안에서만 뜰수 있게 만들어봐. 손 안에서만 뜰수 있게.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둘. 팔은 항상 앞쪽으로 고정. 그리고 라켓은 항상 손 안에서 놓을 수 있게. 그렇지. 이런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이런 느낌을. 얘는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손 안에서만 라켓이 놓을 수 있게. 그럼 반대로 백그립 갈 때도 손 안에서만 놓을 수 있게. 팔은 항상 공을 보면은 진짜 빠르게 가는 공 아니면 항상 앞쪽으로 고정. 여기서 내가 이제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스윙이 좀 커져도 되겠죠. 스윙이 좀 커져도 되고. 같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잡아놓고 여유가 되면은 이 스윙을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립이 이렇게 손 안에서 이런 짧은 백스윙이 나와줘야 계속 공한테 대응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계속 열었다 치는 사람들은 빠른 공의 대응이 완전 늦겠죠. 자, 준비. 자, 하나, 다시.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다시. 다시. 하나. 다시. 자, 준비.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쨌든 배드민턴 할때 절대 인위적인 동작은 없어요. 다 자연스러운 거지. 그 동작을 만들려면은 항상 지금처럼 그립을 잡아야 돼. 이 백스윙이 계속 인위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다가 공을 본 순간에 라켓을 뒤로 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그렇지. 오케이. 잘하셨어. 그리고 드라이브 할때 제가 아까 손목 안 쓴다고 네.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잡아요? 우리가 그립을 이렇게 돌려 잡는 이유가 뭐지? 그립 전환 손목 뭐, 쓰려고. 그쵸, 손목 쓰려고 해요. 얘가 이렇게 잡혀버리면은 안 나오잖아. 얘한테 걸려서, 그쵸? 네. 그래서 얘를 돌려 잡는단 말이야. 근데 제가 아까 드라이브 할 때는 그립을
뭐 드라이브 할 때 손목을 쓴다 했나요? 아, 이게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안 쓴다고 했죠. 그럼 얘를 살짝 돌려잡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스트로크를 할 때 이 정도까지 돌려잡는 건 상관이 없어. 손목 어차피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아, 너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잡아줘도 상관이 없어.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자, 준비. 하나, 다시.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뭔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립을 완전 이렇게 잡는 거는 거의 없어요. 항상 그립은 손 끝으로 쥐는 거예요, 손 끝으로. 그렇지. 요거 배우셨잖아요, 저한테. 안 배우셨나? 네. 안 배웠어요? 얘는 항상 이런 느낌으로 잡아줘야 돼. 요런 느낌으로. 네. 절대로 여기다 잡아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은 손길이 다닥다닥 다 붙어요. 그쵸? 공간, 그리고 아예 안 나오죠. 손가락 맞습니다. 얘는 항상 여기로 요렇게 잡는 거야.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항상 요런 느낌으로. 오. 스매시하고 드라이브 한번 가볼까요? 스매시하고.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기다리면 안 돼. 그렇지. 공 봤으면 더. 그렇지. 끝. 이렇게 따라 나오는 스텝을 항상 밟아줘야 돼. 그렇지. 다시. 둘, 하나, 둘, 그렇지, 굿. 그런 느낌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항상 다들 보면은 드라이브를 주면은 공이 이렇게 될 때 쳐요, 항상. 네네,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공이 떨어질 때 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기다리게 되고 빠른 템포로 공을 못 친다는 거죠. 계속 공이 누울 때 쳐버리면. 맞아요. 공은 항상 날라올 때 때려야 돼, 날라올 때. 자. 공은 항상 날라올 때. 그렇지, 굿.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자, 스윙 더 가져가 보세요, 스윙. 하나, 둘, 그렇지. 둘, 하나, 둘, 그렇지. 항상 지금 같은 공은 무조건 이렇게 다가와야 돼. 근데, 스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는 공을 앞으로 들어오면 실한 소리는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같이 이렇게 가는 공은 다 내가 공한테 달려 나오면서 쳐야겠죠. 네. 공이 천천히 지금처럼 힘없이 온다는 게 그만큼 내가 쳐야 될 게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기다려버리면 타점도 떨어지고 그리고 공의 힘이 더 떨어질 때 내가 쳐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공의 힘이 더 떨어질 때 쳐버리면? 더 이렇게 돼 있을 때 쳐버리면 어떻게 돼? 걸려요. 걸릴까요, 이게? 뭐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공을 내가 계속 이렇게 누워있는 공을 때리게 되면 공이 다 떠서 가요.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공이 이렇게 되고 있는 애를 그대로 때려낼 수는 있겠지만,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 애는 내가 그대로 못 때려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이렇게 누워지기 전에 내가 때릴 수 있겠다 싶으면은 스텝을 지금처럼 빨리 앞쪽으로 집어넣어서 때려줘야 돼. 얘가 더 눕기 전에. 다시 밀렸다. 그렇지. 손목 어떻게 당겨야 돼. 그렇지 다시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 느낌은 알겠죠. 네. 이제 여기서 지금 공이 붕붕 떠가요. 이건 어떻게 고쳐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팔은 앞으로 두고 내가 공을 따라가면서 타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맞아버리니까 공이 떠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야 돼? 앞에서 여기서 끌고 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걸. 자, 다시 만들고 둘, 다시 만들고 둘, 다시. 잘했어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케이. 때려낸 느낌은 알겠죠.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간만 알면은 이제 그거는 위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위치 문제야. 위치. 지금 좀 아웃나는 게 이게 너무 이 스윙이 이게 늘어져서 그런 세 번째 이게 들어가니까 그래. 이게 일단 영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막 잘했다고 할 때는 공이 처음에 두 개 정도 방금 잘 갔어요. 그 공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거의 한 마지막하고 그 전쯤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텐션이 없다가 세 번째 와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밀려 맞아버리는 거예요. 스윙이 계속 늦게 나와버리니까. 안 열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